그렇게 돼서 제가 아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조금 PPT로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을 못 보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유럽의 3차 웨이브가 이미 왔다. 김성현 임상개발 담당자께서 인터뷰를 비록 메트로라는 작은 신문사와 했지만 유럽의 각국이 항체 치료제를 원하고 있다. 왜냐? 미국에서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긴급하게 EMA에서 조건부 승인 나기 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어젠다로 올라왔다. 21일부터 내일 25일까지 회의를 하고 26일 날 승인 권고에 대한 의견이 나올 건데 99.9% 승인이 나올 거다. 그러면 유럽의 수출은 언제쯤 나오기 시작할 거냐? 승인 권고가 나온 다음에 승인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밑 작업은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물량이 넘어가야 되겠죠. 저는 그게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오기 시작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뉴스가 펑펑펑펑 터져서 유럽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추측컨대 지난번 찍었던 최고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오늘 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